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SH Figuarts에서 나온 I Am Iron Man 버전의 Iron Man Mark 85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맥스넛 헤드 있죠. 지난번 핫토이 리뷰 때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커스텀 헤드를 만드는 곳인데요,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6인치 제품도 구해봤는데요, I Am Iron Man 버전과 함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부터 살펴보면요, 카툰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쓰여 있죠. 영어로 쓰여 있고 이쪽에는 이제 가타카나로 일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빨리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이렇게 꺼내면 네, 이렇게 생긴 박스가 나옵니다. 안쪽이 잘 보이죠? 네, 안쪽이 보이는데 뒤에도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이렇게 피규어로 포징해 놓은 사진이 있고요, 여기 인피니티 사각 이 로고가 박혔네요. 혼합 상점 한정판이라는 얘기. 자, 옆에 보면 이제 아이언맨 85 요 파츠가 들어있다는 거 되어 있고, 뒤에 간단한 사진과 함께 설명이 있는데 요 디오라마 파츠 들어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토니 스타크의 모습 보이고요, 위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밑에 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원산지 중국이래요. 자, 아무튼 빨리 열어서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디오라마가 눈에 확 들어오죠? 네, 요 디오라마가 아주 꿀인 것 같고요. 팔에 끼는 팔 파츠 두 개 있고요, 나노 건틀렛을 아예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노 건틀렛에 파츠들이 있습니다. 스냅하는 손, 그 다음에 팔을 지켜줄 때 이펙트와 함께 되어 있는 손 있고요, 이쪽은 아예 편손으로 나노 건틀렛을 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언마스크 헤드가 끼어 있고요, 네, 마스크 헤드는 옆에 있는데요, 웨더링이 아주 살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I Am Iron Man 버전의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언마스크 헤드를 끼워놓고 이렇게 처음부터 돌리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게 있긴 한데, 그리고 웨더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조형 자체가 데미지 조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웨더링을 해주면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덩치가 굉장히 좋죠. 뭐 아이언맨 수트 중에서도 하비킴님의 말을 빌리자면 헬창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근육질 모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눈에 도드라지는 거는 이제 데미지와 웨더링인데요,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부터 살펴봐야겠죠. 헤드, 왜냐면 영화 피규어이기 때문에 헤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헤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니 스타크 헤드가 갈수록 그 뭔가 이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 닮았다 뭐를 떠나서 그냥 아, 이게 토니 스타크의 상징적인 뭐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수염 뭐 이렇게 생긴 거, 서양인의 얼굴 뭐 요 정도 표현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닮았다 라고 하기에는 네,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줘서 얼굴에 이런 상처들, 네, 이런 것들, 웨더링들, 명암도 표현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깨끗해. 목 뭐야 이거, 얼굴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 이거 무슨 귤을 많이 먹었나봐요. 노래 너무 노래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얼굴 색깔이랑 좀 맞춰줘야지. 이러면 안 돼. 자, 가동이야 뭐 나쁘지 않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목을 제끼거나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무슨 거북목 같잖아. 너무 붙어버려요 승모근이랑.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앞쪽으로 숙이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목을 약간 뒤로 제끼면 많이 어색하네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승모근 옆에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밑에 쪽으로 오시면, 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런 거 가동성은 오늘은 제낄게요. 이전에 하도 많이 가동성을 했기 때문에. 자, 요런 데미지 표현들, 네, 찌글찌글하고 안에 까지고 이런 것들, 근데 여기 옆에다가요 살짝만 검은색 느낌을 주면은 굉장히 리얼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깨도 그렇고 이렇게 파손된 거, 이렇게 갈기갈기 찢긴 거, 갈기갈기는 아닌데 아무튼 금각을 이렇게 찢긴 듯한 느낌, 좋습니다. 이 안쪽에는 없지만 웨더링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한 느낌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요 밑에 쪽도 데미지 표현,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 이쪽 어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긁히고 찢기고 눌리고 한 자국들. 깜짝이야. 이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아무튼 뭐 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안쪽도 웨더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등 쪽에는 뭐 딱히 웨더링 말고는 데미지 표현은 없고요, 이렇게 상체 부분에 이렇게 데미지 표현이 주로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배쪽 오게 되면은 살짝 웨더링이 있고 이렇게 깨끗한 편이에요. 하체 특히 이 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별로 많이 묻어 있지 않아요. 갈아입고 왔나봐요, 지렸나. 여기 고관절 연장되면서 안쪽에 보시게 되더라도 웨더링은 여기 겉에 쪽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쪽은 웨더링 없어요. 거의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칠해준 것 같아요. 다리 쪽도 이런 데미지 표현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느낌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도색 미스라던가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다 더럽기 때문에 티가 안 나서 그렇고요. 아, 요 아크리액터 안쪽에 오 이렇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클리어 파츠 안쪽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 멋집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가동성이나 이런 건 이전에 아이언맨 마크 85 노멀 버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파츠와 함께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이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나노 건틀렛을 끼고 일단 한번 쳐다보는 토니의 모습을 포징해봤는데요. 뭐 영화에서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나름 설정상 조금 역동적인 느낌, 드라마틱한 느낌을 한번 주기 위해서 이런 포징을 지어봤는데요. 네, 역시 뭐 가동성은 6인치가 갑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팔의 파츠를 바꿔주고 이렇게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공중에 떠서 공격하는 건데요. 이 파츠가 사실은 되게 활용하기가 애매한 파츠긴 하네요. 양쪽 다 끼우니까 뭔가 포징 짓기가 좀 거시기 했는데 이렇게 띄어가지고 역동적인 포징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공격할 때는 날아다녀야 돼. 다음은 나노 건틀렛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나노 건틀렛을 보면은요, 팔 쪽까지는 그냥 원래 수트고요, 손만 나노 건틀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스냅하는 손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죠. 스냅하는 요 손 모양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 빠지직 편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끼고 있는 게 노멀한 편손입니다. 자, 요 편손이랑 요 편손이랑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손 파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오라마 파츠 한번 볼게요. 자, 디오라마 파츠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여러분 이걸로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지면 표현들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것들 여기다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웨더링을 해주면 상당히 리얼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꽂을 수 있게끔 약간 배경 같은 파츠도 있는데요, 이런 나무 느낌들도 뭐 나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산형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게다가 반다이에서 이야, 굉장한 겁니다. 이거 바위 느낌들, 땅 느낌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만 더 더럽게 웨더링을 해주면 상당히 리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고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딱 들어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우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디오라마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위에다가 아이언맨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85 디오라마 위에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야, 요거 굉장히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와, 요렇게만 해놔도 피규어가 확실하게 더 살아납니다. 역시 어떻게 DP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디오라마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건 아이언맨 뿐만 아니라 뭐 토르라던가 캡틴 아메리카를 올려놔도 전혀 손색 없이 문제 없이 세워놓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디오라마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이 세워놓을 수는 없지만요, 그냥 요렇게만 전시해놔도 멋지게 6인치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언마스크 헤드죠. 언마스크 헤드가 왜 중요하냐, 영화 피규어니까 언마스크 헤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바로 요거 맥스넛에서 나온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마크 85에 사용할 수 있는 헤드인데요, 요거는 데미지가 아니라 일반 헤드인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이렇게 유광 처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QR코드도 되어 있고요. 박스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거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개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딱 열어보시면 위에는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스티로폼 얇은 게 하나 되어 있고, 쫙 열면은 여기 스타크 헤드, 그냥 목링이 껴져 있는 이렇게 목이 있습니다. 요거 갖다가 빼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일단 헤드부터 얼굴부터 볼 거예요. 얼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자잔,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대박이죠? 이게 토니 스타크지? 안 그래요? 토니 스탱크.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6인치 퀄리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땐 여기가 원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론 그 제품 사진도 잘 나오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한번 또 찾아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구했습니다. 어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10인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밑 안에 끼우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블루텍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링이 있는 목을 사용할 건데 여기 여러분 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얘 목이 원래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원래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를 잘랐습니다. 아트 나이프로 여기 살짝 도려냈어요. 도려냈어요. 한 1.5mm, 2mm 정도의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주면 조인트에 끼운다기보다 목 위에 끼우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맥스넛에게 바라는 거? 뭐 이 사람이 이거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턱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동성이라든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쪽이 조금 어색해져요.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얼굴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빨리 바꿔 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거 6인치라고 할 수 있나요?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6인치 커스텀 헤드 중에서 플래시백을 굉장히 알아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래시백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토니 스타크와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최소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목을 살짝 선대해주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용하는데 전혀 비용이 아깝지 않은 헤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야 이거 얼굴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요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죠. 요거 어떤 바디인지 아시죠? 토니 스타크 Birth of Iron Man Edition 토니 스타크 바디인데요. 헤드만 빼고 목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커스텀 헤드만 올려놓은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야 요 헤드 크기도 딱 괜찮아가지고 원래 있던 게 약간 헤드가 커 보이긴 했는데 이걸 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데미지 헤드입니다. 데미지 헤드 자 열어보고요. 똑같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진짜. 자 빨리 열어볼게요. 목링 있는 목과 일반 목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는 똑같고요. 이거는 사복 커스텀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복 커스텀 나중에 꼭 해주고 싶은데 빨리 데미지 헤드 열어봐야겠죠?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데미지 헤드 나갑니다. 표정까지 리얼한. 우와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아까 그거 이거 어떡하죠? 이게 비교가 돼. 이게 비교 자체가 와 비교하면 안 되죠 이거 그죠? 아 보십시오 이 눈동자 도색이라든가 이 얼굴 표정 살아있는 거 보세요. 12인치 헤드와 비교해도 진짜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의 피규어의 퀄리티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시면요 이렇게 눈에 눈썹 위쪽에 자잘한 요런 주름들 주름 느낌 대박입니다. 약간 이쪽 번들번들하게 해가지고 땀나는 느낌. 그리고 피도 이게 색깔이 투톤이에요. 진한 거랑 흐린 거랑 진짜 피 좀 세게 흘리면요 이렇게 검붉은 피랑 선홍색 피랑 이렇게 갈라집니다 색깔이. 그리고 안에 이빨 이런 느낌들까지도 굉장히 잘 표현해줬습니다. 긴박한 얼굴. 야 이거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빨리 껴볼게요. 자 헤드를 바깥 끼고 손에 이펙트 있는 손으로 바깥 껴가지고 한번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이엠 아이언맨 요 포징을 해가지고 뭔가 6인치를 전시해놓고 싶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저는 샀어요.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다른 데도 쓰고 싶어요. 왜냐면 인피니티 워 뒤로는 계속 나이 든 얼굴이기 때문에 데미지 말고 일반 헤드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으면 사복 커스텀이라든가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와 저는 이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여러분. 네, 좀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야 이거 뭐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뭐 그냥 대박 말고는 대박이 이걸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사진만 잘 찍으면 뭐 12인치라고 해도 다 뭐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헤드 때문에 목 부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그렇지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색깔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가동도 이렇게 위에를 깎았더니 여기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깎아줬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조금 목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굉장히 추천을 드리면서 야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냅 손으로 한번 바꿔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손으로 갈아 꼈습니다. 야, 스냅손으로 갈아 끼니까 이 긴박함, 물론 저기서 인상이 조금 더 써져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만지면서 껴봤는데 확실히 화면에 담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까지 아이언맨마크 85 I'm Iron Man 버전의 피규어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거기에 플러스 맥스넛 헤드 두 종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 헤드 때문에 아주 극상승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리뷰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사길 잘했다, 더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뽐뿌가 오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강추를 드리면서, 그냥 뭐 아이언맨 자체의 피규어도 멋지긴 하지만 거기에 더 멋있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그런 피규어라서 저는 뭐 아낌없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즐거웠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여러분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